이분이 두근두근 쿵쿵이 나오자마자 그 노래를 우연히 듣고 그때부터 나를 유심하게 관찰을 했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긴 나는 미궁 속에 빠뜨리지. 그 비둘기장이라는 데가 있어. 비둘기장이라고 이제 대기하는 데지. 그거를 이제 비둘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꾸 딱딱 소리가 나는 거야, 옆에서. 뭘 이렇게 탁탁 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갑이 좀 옛날 거라, 갈쿠리 사이를 벽에다 이렇게 모서리에다 치면 수갑이 풀려요. 그러니까 그걸 수갑을 풀고 안에 있으려고 그렇게 그 벽을 치는 소리가 그렇게 났던 거야. 이제 그런 거부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배정받은 검사를 이제 만나는데, 이제 그 검사님이 저한테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야, 너 그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할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쿵쿵하디? 딱 이러시는 거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두근두근 쿵쿵이 나오자마자 그 노래를 우연히 듣고 그때부터 나를 유심하게 관찰을 했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노래 안에 어떤 불안불안한 내 그 심리 상태가 느껴졌던 거지, 검사의 입장에서. 그때 그 검사분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검사님이 마약반 부장검사로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 담당 검사를 하셨던 거죠. 검찰 조사가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정에서 이제 딱 서서 하면 자기 죄명하고 이제 신상을 뭐 생년월일서부터 주소까지 쫙 불러요. 71년 몇 월 며칠 본명 얘기하고 주소 얘기하고 딱 했는데 타기가 갑자기 73년 몇 월 며칠 이광민 딱 이러는데 나이가 내 동생하고 또 동갑인 거야. 내 친동생하고. 이제 재판이 끝나고 야 너 73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나이 속였냐 나한테? 그랬더니 너도 속였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둘이 이제 버스 안에서 티걱태걱을 한 기억이 나요. 서로 69년생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어요? 판결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둘 다. 이때가 벌써 두 번째였고 워낙에 사건이 컸고 언론에 굉장히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걸로 내가 실형을 받거나 오랫동안 수감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집행유예를 받았고 우리를 이제 말했던 제공자 그 친구만 실형을 받았죠. 뭐 자숙하라고 했었죠. 자숙하라고 이제 할 말이 솔직히 이승환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제가 할 얘기가 없었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자숙해라. 뭐 특별하게 회사에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얘기하셨고 많은 게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일단은 갖다 나와서 모든 방송이 정지가 됐고 그리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집에 와보니까 93년도 당시에 현금을 못 쓰게 하니까 카드를 많이 썼어요. 이제 카드 빚만 몇 억이 됐던 거야. 구속이 되면서 카드값을 못 내니까 그게 이제 연체가 되면서 그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두근두근 쿵쿵에 관련된 판매된 음반에 대한 세금이 또 SM에 나온 거예요. 내 카드도 막아야 되고 음반 판매량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추심을 하러 이제 카드회사에서 수시로 오니까 아버지가 너 집에 있지 말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악기를 싸매고 진짜 친구 집을 전전했어요.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어갖고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을 나가는데 와 진짜 서러웠어요. 그 건반 하나를 어깨다 메고 그 컴퓨터하고 모듈 악기라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은 컴퓨터 안에서 다 이제 VST라고 해갖고 이제 신디사이저 같은 걸 하는데 옛날에는 건반 아니면 모듈이라고 해갖고 요만한 이제 박스 같은 거에 악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 다 싸들고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더 서러웠던 건 뭐냐면 옆에 앉은 분이 계속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랑 악기랑 내 쪽에 이렇게 쌓아놓고 제가 진짜 다리도 못 피고 이러고 있는데 약간 옆자리 쪽으로 이렇게 건반이나 이런 것들이 가니까 아 짐이 많은데 택시를 타고 가든가 이게 뭐냐 버스에서 이게 버스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얘기를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저 고개를 못 들고 서울 가는 내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서럽더라고요 그때. 악기랑 컴퓨터를 싸매고 다니면서 이제 재기 앨범을 내기 위해서 곡을 계속 이제 친구 집을 뭐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곡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SM에서 연락이 온 거지. 두근두근 쿵쿵 관련된 세금이 나왔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업소 출연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부산에 그 당시에 이제 조방이라는 지역에 다운타운이라고 되게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 달 동안 전속 계약을 해갖고 가서 거기서 벌은 돈을 갖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션을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새로 와와를 뽑아갖고 이제 업소를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부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다운타운에서 공연을 잘 하고 이제 댄서들은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를 올라가는데 어떤 취객 한 분이 이제 여성분들하고 이제 같이 타다가 저를 알아보시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현준형이네 이러면서 제 볼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야. 술이 취하셨으니까 취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노세요 이러고 손을 탁 쳤더니 이런 건방진 뭐뭐 하면서 때리려고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엉겹결에 그분의 이렇게 벨트를 제가 잡고 끌어 당겼어요. 맞지 않으려고. 싸움은 아니고 몸씨름이 일어나는 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굉장히 등치 크신 분들 두 분이 우르르 저한테 달려오시면서 저를 막 때리시려고 하고 막 눈을 자꾸 막 내 눈을 막 이렇게 팔라고 막 그러면서 린치를 당하면서 제가 밖으로 뛰어나가갖고 아무튼 호텔 로비를 한 대여섯 바퀴를 돈 것 같아요. 도망 다니느라고. 지하 나이트클럽까지 가갖고 그 간부들이 뭐 말리고 해갖고 정리가 됐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눈 밑에하고 여기가 새파랗게 멍이 드는 거야. 이제 사장님이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폭행을 당했으니까 내가 신고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갱이를 했던 분이 그 조방에 있는 조직의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술이 잠깐 취해갖고 저한테 이제 아는 척을 하시다가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동생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저를 공격을 했던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하고 잘 합의를 봐서 일은 잘 해결이 됐었는데 아무튼 뭐 이 꼴 저 꼴 험한 꼴 다 봤죠. 부산에서 다 보고 한 달 동안 공연을 잘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요. 이제 올라와서 이제 똑같이 이제 카드값을 못 내니까 계속 이제 저는 밤업소를 하면서 곡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업소를 하면서 카드값을 이제 어느 정도 다 갚게 된 거예요. 이태원 뒤에 이제 골목을 가다가 김광수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김광수 사장님이 구본승이라는 친구를 제작하고 있었고 이제 구본승이라는 친구가 이제 2집 앨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한테 너 본승이 곡 앨범 좀 프로듀서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사실 김광수 사장님하고는 그 전에 뭐 김광수 사장님이 그 만들었던 뭐 신인이라든가 이런 애들 곡 작업을 이제 같이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김광수 사장님은 앨범에 들어갈 일곱 여덟 곡을 한 달 내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근데 한 달 내로 만들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한 달에는 너무 힘들고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사람이 돈에는 약하잖아요. 그 당시에 진짜 제가 작업실도 없었고 친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기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거액의 돈을 제시를 하면서 본승이 이 집에 대한 프로듀서를 맡기시니까 저는 이제 망설이다가 어쨌든 내 재기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곡들이 있는데 얼추 뭐 한 6곡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한 2곡 정도만 더 쓰면 되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를 하기로 하고 이제 받은 돈을 갖고 작업실을 얻고 악기도 몇 개 사고 이제 제가 재기 앨범에 넣으려고 했던 곡들 이제 그 곡들이 이제 미궁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그 곡이 이제 구본승 2집의 타이틀곡이었는데 미궁이라는 곡을 줬죠. 사실 본승이가 그때 너무너무 바빴고 잘 나가는 가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를 받았으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 시간도 안 맞추고 연습도 늦게 나오고 어쨌든 그런 약속들이 잘 안 지켜지니까 이제 제가 프로듀서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하는 상황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녹음하는 날 저도 안 가버렸어요. 안 갔더니 이제 김광수 대표님이 이제 매니저들 시켜서 저희 작업실 앞에 진짜 잠복근무를 할 정도로 디렉을 봐야 되는데 작곡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노래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연습하는 장소에 가수가 안 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 하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고 뭐 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곡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그걸 디렉을 봤어요. 그 신재홍 작곡가님이 뭐 타이틀곡하고 후속곡을 디렉을 보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디렉을 봤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네가 된 나라는 노래에는 제 목소리도 들어있어요. 제가 가창도 해줬거든요. 그때 뭐 김광수 대표님도 저 때문에 많이 소가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아직 풀질 못해서 아마 이제 김광수 대표님이 저를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조관우 선배님 곡을 줬는데 제작자가 김광수 선배님 대표님이어갖고 그 곡이 까였던 적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반이 나와서 빠른 속도로 순위에 올라가면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달, 한 3주 정도 활동을 했나? 신문에 9번순위 군입대를 한다는 신문이 나온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재기 앨범으로 진짜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썼던 곡을 줬는데 활동도 안 하고 군대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작품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게 1등이 되고 이러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만드는 곡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라는 거를 미리 들었다면 그 앨범에 참여를 안 했을 텐데 저한테는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음반이 나온 후에 바로 구본승이 군대를 간다는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그 얘기를 보니까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풀라고 제가 노력하지 않았었던 거고 이 구본승 2집을 하면서 가장 껄끄러웠던 게 제 노래 외에 한 곡이 이현도가 곡을 쓸 거야 라고 김광수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프로듀서 입장에서 현도아 때 어떤 풍에 어떤 느낌의 곡을 수록할 예정이니?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앨범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이현도의 곡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나이트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현도를 만났는데 물어봤죠. 요번에 형이 구본승 2집 앨범 프로듀서를 맡게 됐는데 네 곡이 하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스타일의 곡이니? 그랬더니 현도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아, 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서운하고 기분 나빠하는 내색을 감추려고 하면서도 그게 보이게끔 행동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현도하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졌어요. 그러니까 현도하고는 그래도 와와 시절 때부터 현도가 나한테 뭐 좀 불만이 있더라도 김성재와 이현도는 아끼는 후배였고 근데 갑자기 그러길래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프로듀서를 의뢰받기 전에 이현도 씨가 구본승 2집의 프로듀서를 맡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갑자기 김광수 대표가 저를 만나면서 프로듀서를 저한테 의뢰를 했고 이현도 씨가 제가 프로듀서를 하는 거를 몰랐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알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현도 씨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잘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잘 이제 정리가 됐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이현도 씨하고 저하고도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이가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현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사적인 얘기도
뭐 전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서로 벽이 많이 쌓였던 뭐 김광수 대표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현도 씨와의 어떤 구본승 이집에 대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저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처리 부분에서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저도 현도한테 되게 미안한 상황이 됐었고 현도가 저한테 이제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워낙에 이제 감옥에 갔다 나와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이제 제가 그 의뢰를 맡았던 부분도 이제 저의 조그만 실수였던 거라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불타는 청춘 나가서 구본승을 만나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 구본승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95년도에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기간이 남았는데 거기서 음반을 또 준비해서 나오고 싶었는데 구본승 음반으로 제가 할 곡을 다 줘버리는 바람에 음반을 준비하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슬픈 마네킹 사고가 난 이후에 분위기는 똑같았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네가 우리한테 제시를 해라.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제시를 못했던 거죠. 그때는 흐린 기억 속의 그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춤을 만들고 옷을 입고 선생님한테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을 본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합격을 받아야지 그거 이제 제작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랬지만 1집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잊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시기였다면 이거는 절대 잊어질 수가 없는 위치에서 사고가 터진 거라 웬만큼 이제 선생님한테 기발하고 제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사실 구본승 씨 앨범에 제 재기 앨범의 곡들이 전부 수록이 되면서 제가 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늦춰진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기회를 사실 제 형편에 의해서 다른 가수에게 넘겼고 넘기고 난 후에 물론 다시 이제 SM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준비해서 만들고 하는 과정에 또 한 번 사고가 터져요.